안녕하세요, 루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스파이더맨 파라코드 매듭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코브라 매듭, 평 매듭이라고 하죠. 코브라 매듭에다가 스파이더맨 마크를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매듭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파라코드 중에서 짧은 파라코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긴 파라코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짧은 코드 뒤쪽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 주세요. 이렇게 위치시켰으면 코브라 매듭 짓도록 할게요. 먼저 오른쪽을 중심선 위로 두고 이 넘어온 코드를 왼쪽 코드로 위로 감아서 중심선 뒤를 지난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 꼬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 해주시고 조여주세요. 조여주시고 요 위에 꼬리는 1에서 1.5cm 정도 되게 해주신 다음에 단단히 조여주세요. 그리고 이번 매듭은 스파이더맨 마크가 가운데에 오게 하고 싶어서 먼저 여기서 코브라 매듭을 7번, 그러니까 한 쌍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한 쌍으로 해서 7번이 되도록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매듭을 짓다 보면 요 매듭이 7개가 나오도록 해주세요. 먼저 7개 지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듭 7개 지어서 돌아왔고요. 그 다음 이 다음은 먼저 코브라 매듭을 한번 지어만 주시고요. 따로 준비했던 요 마이크로 코드를 반으로 접어서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코브라 매듭을 한 번 더 지어주시고 마저 이걸 타이트하게 조여주시기 전에 이 두 개의 마이크로 코드를 이 매듭을 지은 이 두 코드 있죠? 요거를 감으면서 위에서 아래로 감으면서 중심선 가운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요 사이로 코드를 넘겨주세요. 요 두 코드를 감으면서 중심선 사이로 한번 감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엔 요 두 마이크로 코드를 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조여주셨으면 이 마이크로 코드를 중심선 가운데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 요 두 개의 중심선을 한번 감아주세요. 감으면서 중심선 가운데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코브라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여기서 완전히 조여주시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코드를 요 두 개의 매듭 짓는 요 두 코드를 감으면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으면서 다시 이쪽으로 통과해서 나올 건데요.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요 오른쪽으로 해서 통과해서 나오게끔 해주시고 이렇게 이 왼쪽 코드는 요 왼쪽으로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조여볼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고. 이렇게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저 타이트하게 조여볼게요. 이렇게 조였으면 마지막으로 코브라 매듭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코브라 매듭을 지은 다음에 각각의 코드를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왼쪽도 왼쪽 고리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이렇게 스파이더맨 마크가 완성이 다 되고 요 밑에도 위와 동일하게 매듭 수 동일하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요 앞에 있던 이 7칸은 제 길이에 맞춘 거고요. 요 한 칸을 1cm라고 생각해서 매듭을 짓는 분 원하시는 길이에 맞춰서 개수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머지 부분 매듭 짓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밑에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 짓고 돌아왔고 이제 이런 남은 코드들 제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마이크로 코드도 이 부분 제가 조금 많이 태워서 녹았는데 이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될 수 있으면 전 지금 이게 안 붙었는데 녹인 다음에 이거를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딱 맞춰주시면 풀릴 염려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T자 모양 매듭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코드를 이렇게 원을 만든 다음 중심선 뒤로 왼쪽은 원을 만들어서 중심선 앞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코드 왼쪽은 요 왼쪽은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이 고리로 통과해 주시고 오른쪽에서 온 코드는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길이 한번 확인하고 코드 제거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8호 코드 매듭 팔찌가 완성이 다 되었고요. 일반 콜보라 매듭에 스파이더맨 마크를 단 겁니다. 착용해 볼게요.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게 가운데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매듭수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데다가 저는 일단 가운데다가 맞춰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